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양치법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먹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어? 있습니다. 먹는 약이 있어요? 를 섭취하게 되면 세균이 굶어 죽어요. 고마워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네. 대표 치과의 미니 치과 대표 원장님이신 네. 강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채널에 출연하고 나서 별명 붙으신 거 아시죠? 아, 예. 치과 꿀팁 요정이라고. 아이고. 예. 지난번에 충치를 막아주는 꿀팁을 이솔질과 그러니까 칫솔질 말씀해 주셔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네. 오늘은 그 2탄.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이 충치를 막아주는 꿀팁.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솔질. 네. 이솔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치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치실이 굉장히 그 충치나 풍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한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예. 충치나 풍치. 네.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서 네. 충치와 풍치의 차이점부터 좀 잠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충치는 우리 네. 그 치아, 말 그대로 치아에 네. 치아가 썩는 병을 그쵸. 충치라고 하죠. 그쵸. 예. 예. 그리고 풍치는 잇몸병이에요. 잇몸병이 가장 대표적인 병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은 둘 다 똑같이 세균입니다. 세균. 예. 네. 근데 세균이 있는데 세균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그 부위가 이제 세균이 번식하면서 치아를 탈해시키면 충치, 잇몸에 염증을 발생시키면 풍치예요. 예. 두 가지 같이 거의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네. 음식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끼어 있을 때 세균이 번식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하필 끼어 있는 부위를 잘 보면요. 치아와 치아 사이 경계. 거기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 있죠. 그 부위가 가장 음식물이 끼어서 안 빠지는 부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대로 끼어서 안 빠져나가게 되면 그 부위도 썩게 되고요. 네. 그 부위가 바로 또 풍치가 생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다니고 네. 그걸 또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솔질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실 치실. 네. 치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이거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 양치질, 네. 즉 네. 이솔질을 너무너무 잘 한다면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즉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에 그 골 사이 하방에 있는 부분을 이솔이 잘 접근해서 음식물을 빼낼 수 있다면 굳이 치실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하지만은 그런 부위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실 같은 형태로 하방으로 넣어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훑어줘가지고 음식물과 세균을 이렇게 다 네. 긁어줘야지만이 예, 우리가 그 풍치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집에서 해봤는데 자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좀 아프기도 하고 약간. 네. 네.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피가 나요. 네. 피 나는 거 괜찮은 건가요? 네. 피가 난다는 것은 네. 염증이 있다는 거죠. 염증이 있으니까 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양치질을 정말 제대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치실을 정말 제대로 하면 처음에 피가 나지만은 네.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세균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피가 나는 게 멈춰야 정상이에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피가 나도 네. 꾸준히 하다 보면 피가 점점 멈출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피가 멈추지 않다는 것은 네.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해서 그 세균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 즉 어떤 상태냐면 치석 이라는 형태로 딱딱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실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계속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와서 그 치석 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양치질이라든지 치실을 잘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좋은 꿀팁도 나왔습니다. 네. 자, 치실을 하다가 피가 났는데 몇 번 했는데 멈춰지면 염증이 가라앉은 거고 예. 네, 계속 나면은 이거는 치과 와서 봐야 된다. 네. 좋은 꿀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칫솔질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부터 하고 칫솔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있잖아요. 네. 청소를 할 때 자주 우리 방을 청소하는 게 중요한 건지 한 번을 청소하더라도 구석구석 먼지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세균을 완벽하게 없애야 됩니다. 예. 근데 자주 하는데 세균을 없애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 꼼꼼히 한 닦는 그 시간만은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예,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저녁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구강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쵸. 즉 침 분비도 굉장히 안 되거든요. 줄어들고. 예, 네. 침이라는 게 우리 자정작용이라 해서 세균을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잘 때 음식물이 그대로 붙어 있다면 훨씬 더 세균의 활동성이 강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는 네. 꼭 꼼꼼하게 닦아주고, 네. 예, 그러니까 치질도 잘해주고, 네. 양치질, 칫솔질을 하더라도 그 잇몸까지 닦을 수 있는 그런 칫솔을 사용해서 꼼꼼히 닦아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풍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치실 하고 나서 또 양치질 한번 하고, 네. 잇몸까지,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도. 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순서 중요하지 않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식사할 때마다 막 세 번씩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꿀팁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실 이외에도 아마 또 이 풍치나 충치를 예방하는 또 좋은 꿀팁 하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꿀팁은 뭔가요? 네. 치실에 이어서. 구강 내 세균의 분포를 네. 정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우리 장내 세균은 잘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장내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네. 그러니까 세균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세균끼리의 어떤 조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구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치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우리 현미경에 보면 네. 그 풍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유해균이죠. 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분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유해균은 굉장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양치법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먹는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약이 있어요? 네. 입안의 균을 조절하는? 예, 우리 유산균 아시잖아요. 유산균 같은 것도 입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검증이 됐고요. 또 유산균 하나는, 자체도? 네, 유산균 자체가. 그래서 유산균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구강 내에서 이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유산균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네. 예,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자일리톨. 자일리톨. 예, 자일리톨이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당 대신에 네. 자일리톨을 세균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네. 굶어 죽습니다. 어, 세균이 굶어 죽어요. 세균이 예. 당 대신에 자일리톨 성분을 섭취하면 네, 즉 우리가 어떤 거냐면 아. 칼로리가 없는 밥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굶어 죽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먹지만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당을 섭취해서 우리가 대사를 하면서 살아남는데 그쵸. 예, 대사하고 남은 게 산이잖아요. 그게 네. 이제 충치를 유발하는데 자일리톨을 섭취하게 되면 세균이 굶어 죽어요. 아. 예. 그래서 자일리톨이 도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평상시 때 자일리톨을 섭취하고 예, 껌도 나와 있고, 있고. 예, 뭐 사탕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아. 절대 치아가 해가 없으니 아. 자일리톨 사탕은 섭취해도 오히려 충치나 풍치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 자일리톨을 네. 잘 활용하는 것도 좋고 네. 오늘 치실 말씀해 주셨고 네. 자일리톨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번에는 이솔질, 칫솔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치실하고 자일리톨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치실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아, 예. 한번 일단 알려주시면은 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치실을 이렇게 길게 뽑아낸 다음에요. 끊어내고 버튼 닫고 양쪽 중지에 이렇게 걸치고요. 네. 이렇게 돌돌돌 말아갑니다. 예, 말아서 어느 정도 팽팽하게 돼서 네. 이렇게 네. 치실이 저기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한쪽은 검지, 한쪽은 엄지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예, 이걸로 넣어서 하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치과 꿀팀 요정으로서 좋은 말씀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치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꾸준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